어릴 때 그 사진 찍어놓은 거하고 똑같아. 아니 어떻게 장자식이 다 알고 그린다. 나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니야. 그냥 그린 건데 다 나오는 거야 장자식. 여러분 오늘 사라섹션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기준아기가 그림 자기 그림 보고 눈물 나는 거 있다고 사고 싶다고 시그니처 사고 싶다고 그래서 이 아기랑 어울리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몇 개 본인이 원하는 거 찍고 제가 보기에 이 아기랑 어울리는 것 같은 그림 몇 개를 픽해서 지금부터 에너지 측정 한번 해볼 거예요. 얼마나 그림이 제일 우는 거로 가지고 간다니까. 자,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? 눈물이 나요. 눈물 나고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. 일단 내가 지금 뭐 저렇게 탈처럼 사는 비참한 나 슬퍼? 슬프고 아프고 아름답진 않아요? 근데 웃는 입이 거기서는 행복이 나오는 것 같아. 웃는 입에서는 행복이 나오는 것 같아. 이 아기도 울어요. 나를 사가. 내가 웃게 해줄게. 속으로는 되게 아프고 비참하고 그런데 겉으로 웃고 살고 참아야 했던 기순이라 말해주고 웃고 참고 괜찮은 척했던 기순이 얘는 얘 울어요. 자 얘를 보니까 어때요? 어릴 때 어릴 때 본인 같아요. 이게 제목이 어린 신부야.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철 모르고 고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순이 아기구나. 기순하게 그렸네. 귀엽진 않아요? 어떻게 보면 눈이 맑게 좀 뭐라고 할까? 눈이 참 행복한 쪽이에요. 행복함을 느껴져 보면 사랑스럽기도 하지. 어우 이거 많이 보는데? 엄청 울어. 저거보다 이게 더 울어요. 나야 나 기순아 내가 너야 하면서 얘가 더 울어. 더 많이 울어요. 어 어떡해. 배에서 막 서러움이 올라온 거야. 얘가 너 얼마나 힘들었니 서러움이 되게 이해받는 것 같죠? 이거 보면 엄청 이해받는 거 편하고 애고가 똑같은 애고가 무의식에 있으니까 막 되게 이해받는 느낌인데 이야기도 되게 편해 엄청 많이 울어 얘보다 더 울어. 자 그러면 그 다음 아기 자 이분이 것 같아요. 행복한 것만 느껴져요. 이야기는 땡 이건 아니에요. 행복하긴 한데 땡 아니고 자 얘는 먹어보니까 어때? 매운맛을 보네. 무슨 맛? 내 속옷은 귀엽죠? 어릴 때 까불었던 자기 아픔보다는 귀엽고 웃음이 나와요. 그렇죠? 그때 얘도 울어. 얘는 손녀랑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거야. 손녀가 근데 아까 저 여자보단 들으네. 울긴 우는데 이 어린 신부보단 덜 울어요. 또 이제 이야기가 눈물 났다는 그림이야. 사랑은 날개를 달고. 자, 이 그림 보면 어때요? 내가 날아가고 싶어. 뭘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날아가고 싶어. 그 그림 행복해 보이죠? 그리고 아픈데 그치? 이것도 울어. 이것도 아프니까 위로해줘. 괜찮아 아가 위로해줘. 얘도 울어. 얘도 많이 울어. 네, 행복했던 시절. 어릴 때 이렇게 놀고 싶었고 했던 그런 그게 좀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
이것도 울긴 울는데 약해. 요 두 개는 약해요. 두 개는 됐고, 요 두 개에서 픽하면 되겠어. 어린 신부랑, 그리고 사랑은 날개를 달고. 두 개 다 많이 울어. 근데 이게 조금 더 우리 아기에게 가깝긴 해. 본인이니까. 보면 볼수록 자기 거야. 이건 보면 볼수록 좀 행복하고 좀 편해지고, 내가 이렇게 날아가고 싶은데 못 날아가잖아 지금. 그러니까 그걸 대신 욕구 불만을 채워주는 그림이야. 자, 두 개 같이 보니까 어때요? 너무 행복하지? 예.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싶어. 그래서 행복하지? 둘 다 다 하고 싶은데. 가고 가을에 왔어. 가을에 와서 이놈을 사가. 알았어. 찍어놓고 가야 돼. 알았어. 침 발라. 알았어. 침 바르면 안 팔릴 것이요. 침을 덜 바르면 팔릴 것이고. 자, 오케이. 그럼 요거를 기순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갖다 걸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. 손녀랑 같이 말해. 자, 잘했어.